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아테미네 테마 분석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종목 분석도 여러분께 많은 제가 호평을 얻고 있지만 테마별로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유는요, 지금 전자신문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유리를 직접 만든다, 이 기사가 나니까 저한테 질문이 너무 많으신데, 기사를 읽어보면서 저희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복수의 폴더블 유리 가공업체라고 나와있죠. 가공.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거는 가공기술입니다. 가공. 이 기술이란 게 가공기술. 그러니까 유리를 직접 생산하는, 유리를 직접 생산할 일은 없죠. 유리를 직접 생산하기에 대단히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공기술하고, 그래서 무선 사업부가 폴더블 유리 관련 업체, 이 관련이란 거는 가공 관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율을 높이고 성능이 향상된 것.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지금 삼성이 원하는 거는 지금의 유리가 너무 얇은데, 지금보다 좀더 두꺼우면서도 접었다 펼쳐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면 뭔가 가공 기술이 좀, 그러니까 두꺼우면 깨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기술을 좀더 두꺼우면서도 안 깨지면서도 접었다 펼쳐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좀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단가 문제겠죠. 40달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서 있는 커브 윈도우, 리지드 OLED에서 있는 커브 윈도우가 대당 2달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고 20배 아닙니까? 20배. 40달러, 이것도 좀 낮추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도우인시스란 비상장 업체에 지분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쇼트사 유리를 원장을 들여와서 그거를 얇게, 제가 볼 때는 뭐 코팅한다 그럴까요? 코팅하고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도우인시스가 하는 일인데, 원장에다가. 그러면 결국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경쟁을 한다. 어쨌거나 우리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 기사 내용으로 본다면, 이게 복수의 업계 현재에 따르면 복수의 폴더블 유리 가공업체와 복수의 이 업체가 누굴까? 이게 시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워낙 뜬금없는, 이게 4월 1일 날 나온 기사 초기라서 아직 얼마나 신뢰성을 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의 관심은 뜨겁더라. 그러면 그 관련 기업들 어떤지는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일단 상장사라 보면요, 이런 UTG 관련, 울트라 싱글라스 관련 업체는 일단 3개 정도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그 업체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캠트로닉스부터 한번 볼까요? 캠트로닉스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이러니까 안 나오는 거냐. 캠트로닉스를 0890102군요. 캠트로닉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휴대폰 부품 여러 가지 있는데 매력이 상당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 UTG 관련 종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죠. 원래 지금 캠트로닉스는 작년 2분기부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싱글라스입니다. 싱글라스. 이게 뭡니까 하면 리지드 OLED. 리지드 OLED는 또 뭡니까 하면, 리지드 OLED는 기판이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 위에 요 TFT를 올리고요, 여기 이제 터치 스크린을 올리고, 여기에 편광판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버 윈도우가 또 유리가 붙거든. 요게 이제 싱글라스입니다. 얇게 된 이런 싱글라스. 요거는 유리를, 기존 유리를
얇게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얇게 만드는 그겁니다. 그래서 리지드 OLED 구조가 이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싱글라스는요, 캠트로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다음에 솔브레인 두 회사가 반씩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유리 가공 기술이 좀 있는데 울트라 싱글라스에 대비,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도우 인시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울트라 싱글라스를 폴더블폰은요, 양이 많아지면 공급할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그래서 독일 지금 도우 인쇄 생산 중인데 캠트로닉스 UTI가 양산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 회사들도 양이 많아지면 공급을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캠트 UTI도. 자,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이런 점이 있군요. UTI는 한번 볼까요? 그럼 UT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TI가 179900이군요. 179900. UTI는요, 기본 주력은 뭐냐 하면 카메라 윈도우입니다. 카메라, 스마트폰의 카메라, 삼성에 공급합니다. 카메라 앞에 있는 윈도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성이 좀 낮죠. 카메라 윈도우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 집도, 자, 이미 알려졌지만, 이 집은 브랜드를 UFG로 해놨죠. UTI 플렉스북, 이것도 똑같습니다. 울트라 싱글라스입니다. 커버글라스인데, 국내,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서플라이, 여기가 두 군데인데, 우리가 폴더블 폰 보면, CPL에, 이거는, CPI는 컬러리스 폴리이미드, 이거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갤럭시 폴드, 는 갤럭시 폴드는 갤 폴드는요, 요걸 썼죠. CPL에서 컬러리스 폴리 투명한 폴리미드를 썼는데 이건 단점은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펜은 인식을 못합니다. 손으로 써야지 펜은 인식을 못하고 대신에 수명은 좋죠. 여기 비교를 했죠. 그래서 컬러리스 폴리미드와 울트라 싱글라스를 비교를 하면 두께는 얇고 당연히 곡률 반경이나 접었을 때 얘기하면 접었을 때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글라스보다는 우수한 편인데 주름이나 또 유리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좀 떨어지고 특히 스크래치에 약합니다. 펜은 인식을 못하는 거 있고 그 이번에 Z 플립은 UTG를 썼죠. 그 다음에 CPI는 지난번에 갤 폴드 했었죠. 갤 폴드에. 자, 이래서 지금 UTG를 보면, 유리 원장은 코닝하고 독일 쇼트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독일 쇼트사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공 기술은 도우 인시스를 하고 있고, 근데 UTI와 캠트로닉스가 지금 양산할 준비는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좀 감각 있는 분은 최근에 상장한 JNTC인데 JNTC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JNTC는 삼성의 유리를 굽게 갤럭시 엣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브드 글라스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걸로 재미를 봤죠. 옆에서 보면 유리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유리가 평평한데 처음에 만든 거는 끝부분만 살짝 굽는 걸로 했다가요. 그 다음에는 양쪽에 살짝 굽는 거다 아시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보면 사면이 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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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는 걸로 이렇게까지 갔었죠. 그래서 삼성하고 독점 공급을 내가 2017년까지는 독점했다가 2018년부터는 근데 지금은 이제 키 커버 글라스라 해가지고요. 아예 딱요 정도 거의 직각인 상태. 그래서 옆에 있는 누름키가 없는 것. 요런 글라스도 또 처음으로 만들어 화웨이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2019년부터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의 그 메이트 시리즈가
고급폰이다. 우리로 좀 갤럭시 S급이죠. 그래서 메이트, 그 다음 P 시리즈도 고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급을 한다. 그 외 다른 업체들도 다양하게 공급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삼성 비중이 높았으나 점점 다변화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 집도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커버드 기술이었죠. 그래서 이 집도 지난번에 UTG 기술을 지금 삼성에는 지금 이번에는 도인시스가 하니까 울트라 싱글라스를 중국으로 화웨이로 한번 공급하겠다 해서 작년에 저기 상장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목을 끌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개발 완료했다는 얘기는 없고 개발 중인데 여기는 보호 필름이 불필요한 UTG 이게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UTG는 UTG가 있고요. 그 위에 보호 필름이 있어. 이게 세경 하이테크거든요. 세경 하이테크에 보호 필름이 붙고 그럼 여기에 붙이려면 뭐 여기 또 양면 테이프 같은 OCA가 붙거든요. 이거 다 돈입니다. 돈. OCA 이런 거 다 3M에서 들여오는데 이번에는 삼성 SDI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 또 보호 필름 또 여기 또 보호 필름 하나 들어가죠. 패트가 또 하나 붙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 또 OCA 또 하나 들어가 이런 구조인데 어쨌거나 이런 보호 필름이 필요 없는 UTG를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는 이건 잘 아직은 모릅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캠트로닉스와 UTI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수준의 회사고 JNTC는 지금 개발 중으로까지 알려져 있는데 자, 어떤 삼성이 전자 무선 사업부가 만났다 하면 이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아무래도 아니면 또 셈의 업체일 수도 있고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동향을 보면요. 우선 주가가 가장 이번에 많이 반응했던 게 UTI입니다. UTI가 금요일에는 거의 18%까지 올랐죠. 장중에는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는데 기관 동향을 보면 기관은 특별히 움직인 건 없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4월 1일 날은 잠시 반짝하다 그 다음부터는 안 샀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특별히 사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를 보면 자 캠트로닉스는 의외로 기관이 금요일 날 기관 매수가 있었어요. 이게 그거 이유 때문에 샀는지 아니면 캠트로닉스가 저평가 때문에 샀는지 캠트로닉스는요. 기업 내원 뭐 제가 캠트로닉스 개별 동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11,100원이면 이게 아주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 매수가 저평가라서 산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유리 때문에 UT 울트라 싱글라스 때문에 산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관 반응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날도 4월 2일도 생각보다는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4월 2일 날 특히 이날 4월 1일 날 좀 강했다는 느낌인데 4월 1일 아시겠지만 장 막판에 쭉 장이 밀려서 한 3% 빠진 날 아닙니까? 그날 플러스가 나길래 아 좀 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주가 흐름 지금 기관 수급을 봐서는 캠트로닉스가 반응이 있고 JNTC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 전혀 계속 매도가 상장 후에 매도가 이어지는 단계라서 아직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의 주가 흐름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는 캠트로닉스가 제일 반응이 의미있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UTG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오리무중이라서 이 세 종목 중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정부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